잠을 잘때 기억을 정돈하는 역할을 해요, 수면은.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없앤다거나 중요한 것을 강화한다거나,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렇죠. 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팝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타고나기를 똑똑하게 타고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의 뇌가 우리 학부모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발달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뇌과학 전문가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살짝 예고편으로 질문을 던지긴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아이들 뇌가 발달하고 개발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대답을 드리면 네. 그렇다고 할수 있죠. 오, 네. 일단은 뇌가 발달하는 데에는 타고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그 아이의 뇌가 어떤 식으로 발달할 것인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쭉 경험하는 것, 그리고 환경적인 것, 또 아이의 뇌 발달에 같이 영향을 미쳐서 그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 요소도 뇌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네. 부모는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를 둘러싼 그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부모님의 양육 방법이 당연히 아이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특별하게 뇌를 발달시키는 부모의 양육 태도라던가 어떤 이제 환경이라던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으냐 하면 그걸 좀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구나, 어떤 아이에게나 다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이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뇌가 건강하게 발달할 거다라고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잘 자고, 잘 먹고, 활발하게 신체를 좀 쓰고,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또 다음 정서적인 측면을 보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었는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갖추어져야 뇌 발달이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마다 다르죠. 아이마다 필요한 것,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이나 본인의 흥미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이 잘 주어지는 것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랄까, 가능성을 잘 피워낼 수 있는 방향이냐 아니냐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박사님 자녀분이 두 네, 명이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도 기질이 다르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좀 달랐고 어떻게 좀 키워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고, 네. 둘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배워도 둘이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첫째, 지금 저희는 미국에서 제가 살고 네. 있는데, 또 한국어를 계속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글을 배울 때도 첫째는 이것은 기억이고 이것은 아고, 합치면 가고, 아야어여 외워라 라는 식으로 하면 뭐 1분 만에 막 몸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겨워해요. 되게 싫어하고. 평범한 한국 아이들. 뭐 써라 뭐 해라, 문제를 네네. 맞출 것이냐, 뭐 한장을 풀어라 이렇게 하면 벌써 너무 흥미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네네네. 그래서 얘는 얘가 좋아하는 거, 뭐 포켓몬 이름도 어떻게 읽을지, 어떻게 쓸지 가르치고, 곤충 이름, 요즘은 곤충 이름을 계속 읽는 거 연습하고, 곤충책으로 좋아하는 연습을 건 하거든요. 네, 궁금해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보고 싶고, 내가 읽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통째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자기가 익히다 보면 저절로 그 규칙을 자기가 파악하는 방법. 네. 전반적으로 모든 걸 배울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둘째 같은 경우는 하나를 찝어줘서 자기가 금방 알게 됐을 때그 작은 성취를 느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연습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줄넘기도 자기가 혼자 연습하고, 약간 그런 그 승부욕이 좀 있는데요. 눈에 보이게 성취를 성취를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계속 이거 그 다음엔 뭐야? 그 다음엔 뭐야? 그래서 이론을 알려주면은 굉장히 쏙쏙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르죠. 근데 이 아이들도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뭐잘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질 같은 것까지 쌓아 오신 걸 텐데 뭐잘 먹는 거야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뭐 모두 노력하셨죠? 엄청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제어가 안 되는 게 잠이에요. 네. 요즘 애들 특히 너무 늦게 자는 애들이 많거든요. 제 자녀분들도 그렇죠. 아닌가요? 저희는 좀 일찍 자는 편이긴 해요. 그래요. 네, 그거에 그러면은 노력을 많이 하죠. 네. 이거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애들 안 자는 애들 어떻게 막
해야 그나마 좀 재울 수 있을까? 도와주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잠을 잔다는 거는 그 자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오늘부터 우리 애가 맨날 10시, 11시에 자니까 오늘부터 9시에 재워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9시에 자라고 한다고 얘가 갑자기 9시에 잘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모두 겪으셨겠지만. 네, 그쵸. 그래서 9시에 자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 얘가 충분히 피곤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뭐 활동 일주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24시간을 주기로, 일 주기, 하루를 주기로 해서 밤과 낮이 바뀌는 것이 뇌 안에 입력이 잘 되어 있느냐, 말하자면 생체 시계가 24시간을 잘 인식하면서 돌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같은 것을 좀 강조하는 거고, 일찍 자기 위해서는 하루의 일과 자체가 그거에 맞춰져 있어야지 아이가 일찍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좀 피곤해야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잘 환경. 뭐, 엄마, 아빠는 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야. 이러면 애를 재울 수가 없는 그런 맞아. 상황일 거잖아요. 네. 그게 일단은 사회적인 요인도 있어요. 제가 사는 곳과 한국의 여름에 와서 보면 확실히 이제 환경적인 차이가 크니까 일단은 더 밝고 밤에 얼마나 밝은지도 차이가 나고 밤에 바깥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그러면 차소리, 사람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밤에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아이들이 이 시간은 자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이야라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바깥까지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집 안이라도 밤이 되면 아 이제는 뭔가 재밌는 거, 노는 거, 활동적인 것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어두워지고 조용해지고 이제 다 쉬는구나라는 분위기를 잠이 푹들 때까지는 좀 유지를 해주셔야 아이도 체념하고 더 놀겠다고 하지 자겠구나. 않고 예, 아 이제 자는구나라는 걸좀 받아들일 수 있죠. 요즘 애들이 확실히 좀덜 자는 건 맞죠? 예, 통계 수치를 보면 확실히 좀덜 자고 특히 한국 아이들은 서구권에 비하면 덜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통계치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1시간 정도는 좀 적게 잔다고 하고. 그럼 적게 자는 게 신체 발달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거잖아요. 네, 신체 발달에도 수면이 바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수면을 통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느냐가 이제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인 성장의 패턴 혹은 경향성 이런 데 크게 영향을 미치죠. 저는 수면이 그래서 굉장히 제일 첫 번째로 좀 바라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잠이 아이들의 공부 능력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네. 부분을 좀 뇌과학적 측면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는 이제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잠이 기본적인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우리도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오늘 당장 뭐좀 멍하고 민첩하게 반응이 안 되고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져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사실 뭐 아파서 못 잤거나 뭐 일이 있어서 못 잤거나 그러면은 또 며칠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이게 장기간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뇌 발달에도 지장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뇌가 발달이 잘안 되면 당연히 이후의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단기적으로는 수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뇌 노폐물을 청소하는 기능이에요. 잘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방해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나오는 거. 두 번째로는 잠을 잘때 기억을 정돈하는 역할을 해요, 수면은.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없앤다거나 중요한 것을 강화한다거나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렇죠. 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박사님 이제 전공 분야가 아이들의 자기조절력, 자기 통제력, 뭐 이런 부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아이들 공부 능력하고도 관련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자기 통제력을 갖춘 아이들이 공부 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자기 통제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가볍게 집에서 조금씩 훈련을 해주실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추천이 있을까? 네, 궁금해요. 조금 원칙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떤 능력이든 자기 통제력뿐만 아니라 다 어떤 능력이든 그것이 잘 발달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자기 통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통제를 어렸을 때 비록 잘안 되더라도 스스로 통제할 기회 자체가 여러 번 있어야 우리가 아이들이 그걸
실패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우치면서 능력이 발달한다라는 것이 제일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습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놀이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몸을 많이 쓰는 거. 특히 몸이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몸을 써서 뭔가 재밌는 걸 하는 거. 친구하고 달리기 시합을 한다든지 뭐 얼음땡이나 그런 거 할 때 사실 뛰면 힘들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한 시간 뛰겠다 그러면 너무 힘든데 아이들은 얼굴 빨개지고 막 땀이 뻘뻘 흐르면서도 재미있으니까 자기가 힘든 거 이상으로 막 더 한계를 네. 극복해서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죠. 그래서 몸을 쓰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되게 좋은 연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규칙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얼음땡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보드게임 네네. 같은 것도 있고 뭐 간단하게는 뭐 수수께끼나 스무고개 같은 거. 그러면 규칙을 지켜야 이 놀이를 지속할 수 있는데 가끔은 내가 졌다거나 네. 아니면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충동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이 판을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가끔 와요. 혹은 네. 졌다고 막 울기도 하고 네,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이 놀이를 계속 상대방이랑 하려면 조절할 수밖에 없죠. 내가 너무 많이 공격적으로 하면은 친구가 멀어진다. 내가 충동적으로 내가 잠깐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 안 해 하고 가버리면은 내가 그 놀이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는 놀이 같은 것을 많이 해주시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리고 뇌발달과 미디어를 사실 떼놓고 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초등 그 이후 아이들도 미디어 중독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초등학생만 해도 스마트폰을 사줄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노출을 시켜줘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미디어를 공부하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정말 고민들 많으시거든요. 뭐 일단은 몇 살 정도부터 하는 게 뇌 발달상으로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권장되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사실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을 제일 권해요. 그래서 만 2세부터 5세까지는 1시간 미만, 뭐 5세 이상은 그래도 부모님과 그 시간을 얼마만큼만 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그래도 성인의 보호 아래 이제 적절하게 통제를 해서 좋은 컨텐츠를 이용해라. 만 2세 미만은 약간 가이드라인마다 조금 다른데 2세 미만 가급적 하지 말라라는 네. 가이드라인도 있고 혹은 18개월에서 24개월은 뭐 조금 하되 교육적인 것 그리고 부모가 함께 보면서 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조금 방향이 나뉘어져요. 저는 가급적 그것을 지키시기를 정말 예외가 아닌 이상 지키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만 5세 이상 그러면 보통 학령기죠. 네. 학령기 아이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학습 기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사님의 이 책에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구문이 뭐였냐면 학습용 앱으로 공부한다는 착각을 조금 경계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정확히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 궁금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으로도 이제 디바이스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도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그림책으로 볼 때랑 똑같은 내용을 애니메이션을 가미해서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여줄 때랑 뇌 안에서 어떻게 활동이 달라지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그냥 멈춰있는 것을 볼 때보다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시각 정보를 다루는 영역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을 하고 근데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네네네.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걸 많이 일을 한다. 중요한 것은 원래 뇌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일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뇌가 정보 처리를 잘하는 방향인데 이제 영상으로 볼 때는 멈추어 있는 것이랑 비교했을 때 시각 영역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이 영역이 다른 영역과 소통하는 것이 줄어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앞에서 자꾸 현란하게 움직이고 네네네. 빠르게 바뀌고 하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데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 학습할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할 텐데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까지 갈 여유가 좀 없다고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흥미롭고 또 쉽고 아이가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뭐 ABCD랄지 뭐 더 샘플 사인이라든지 그런 걸 쏙쏙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쉽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렵게 배우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쉽게 배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렵게 배워야 또 기억에도 오래 남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잘안 되는 것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왜 그럴지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필요한데,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내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는 것도 그쵸,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습용 앱이나 뭐 영상 같은 걸로 뭔가를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걸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뇌를 키우는 콘텐츠를 고르는 기준도 이제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색상이 너무 자극적인 그런 것을 조금 피하도록 권하고요. 그리고 조금 그냥 내용의 면에서 어떤 거를 고를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좀그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콘텐츠인지, 그런 것을 고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골라주는 게 부모가 할수 있는 일이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해양 생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옥토너 시리즈를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그 옥토너 시리즈에 나오는 해양 생물을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또 생기면 뭐 관련된 책을 다시 보고, 아쿠아리움에 가서 실제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러면 그렇게 배운 것을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뭐글쓸 나이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거기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마지막에 한번 보고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보고서를 썼어요. 한 장씩.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뭐 장어, 상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글도 쓰고, 그러면 자기가 배운 거를 반영시킬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크면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니까 검색을 통해서 뭐 기사나 뭐 다른 영상을 찾아본달지,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같이 본달지. 그러면 아이 수준에서도 어려우니까 어른이 조금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세계를 점점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 그것이 저는 첫 번째로 좀 권하고 싶은 방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용을 고를 때 모든 에피소드를 내가 옆에 앉아서 다볼순 없지만, 그래도 처음 어떤 시리즈를 시작할 때 정도는 어떤 그 캐릭터의 구성, 예를 들어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성별 간의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 안에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뇌발달인가라는 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자주 접하는 정보가 우리에게 이게 그러니까 노멀이다, 이게 보통이다라는 정보값을 우리에게 입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렸을 때 보고 듣고 자라는 것이 이후에 이 아이의 판단의 근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당연히 뇌발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서 고르시고, 아이가 조금 크면 클 때마다 이것을 왜 좋다고 생각하고, 혹시 아니면 내가 이것을 빼고 싶다면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이것을 아이에게 안 보여주겠다 혹은 나중으로 미루겠다라고 판단하시는지를 대화하는 것, 그게 굉장히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방향이에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님의 책 0부터 5세까지 골든브레인 육아법이라는 요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활용하시면은 정말 엑기스만 쫙쫙 이렇게 잘 뽑아가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 책에는 총 6가지의 요소들을 담았어요. 이 요소들은 아이들의 뇌가 자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려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6가지를 담았고요.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우리 아이 24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으냐를 한번 짚어보실 수 있도록 이제 사례와 24시간 일과를 구성하는 방법을 좀 담았어요. 그것이 제가 실제로 부모님들을 만나서 컨설팅을 할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뭐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어떤 기간 동안 좀 지켜보시고, 관찰을 해보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 우리 집은 수면 패턴을 좀 잡는 게 좋겠다, 아니면 운동 시간을 그동안 너무 안 가졌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신 뒤에 그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이 책을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이제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혹은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10분에게 저희가 이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찬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